자, 오늘도 활기차게 진행해보는 고민상담 6회차 시작해봅시다. 저희 강아지가 많이 늙었어요. 저희 강아지는 제가 7살 때 데려와서 12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벌써 10년 넘게 키우는 아이인데 강아지 평균 나이가 15살이잖아요? 15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별이 다가옴을 점점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동물을 키우면서 작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시골 할아버지 댁에 보내거나 잃어버리거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매우 오랜 정 때문인지 떠나보내면 매우 가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아이인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도 얘가 없다는 게 느껴지면 계속 쓸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오래 살겠지 싶었는데 올해 말쯤 되니까 심히 걱정되네요. 괜찮겠죠? 저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본인이겠지만 아직 시간이 꽤 있잖아요. 좀 더 오래 함께 할 고민을 해야지. 그러다가 죽음이 닥쳐오면 그거는 준비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건강이 정말 많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마음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건강이 옆에 잘 있는데 계속 그런 거 걱정만 하고 일부러 정 떼려고 하고 그러면은 강아지한테 오히려 더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포코 키우면서 내가 그런 거를 잘 버틸 수 있을까, 막 상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어줄 때 조금이라도 더 이뻐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충분히 이뻐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 나중에 후회는 안 하겠지. 내가 정말 얘는 행복하게 잘 함께 했으니까. 보통 죽음을 겪게 되면은, 이제 가까운 사람이나 동물한테서 죽음을 겪게 되면 보통 하는 말이 그래요. 더 잘해줄걸, 더 이뻐해줄걸, 왜 이런 건 못해줬나, 이런 후회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게 많더라고. 물론 죽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적어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최선을 다해서 이뻐해주도록 합시다. 플레임님,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이가 지금 어느 정도 흔들리기는 하는데요, 아주 조금 흔들려서 아직은 뽑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벌써 이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덧니 때문에 고생해서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데 또 덧니가 나려고 하네요.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의사한테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문의 있잖아요,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해야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공부한 머리는 어디에 쓰이나요? 그냥 세상 천지에 다 잘 쓰이겠죠? 공부라는 거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넓은 범위로 쓰이거든요. 공부라는 거 자체가 게임도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인벤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게임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잖아. 뭐 예를 들어 던파 육성법, 장비 어떻게 맞추나, 이런 것들 알아보려고 인벤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것도 다 공부예요.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가 많이 돼 있는 사람은 되게 솔선수범해서 아주 자잘한 정보라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지 않고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 어디든 간에는 쓰이긴 한다. 그러니까 배움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플레이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 사진을 봤어요? 제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뭐 그렇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돈을 좀 드릴까요? 안과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게 장난이고, 뭐 잘생겼다고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내가 그게 너무 낯간지럽고 막 부끄러우니까. 솔직히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피부 문제도 있고, 그 나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도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외모를 칭찬을 해주시면 제가 이상하게 좀 드립으로 받아치는데 그걸 너무 기분 나빠 하시지 말고, 당연히 기분이 좋죠. 잘생겼다고 해주시면.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잘생겼다고 하는데 너 왜 그렇게 막 자기 비하하고 막 안과 가야 된다고 막 면박 주고 그러냐,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쵸? 당연히 드립인 거 다 아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겁니다. 잘생겼다고 하지 마시고 영상이 너무 재밌다고 해주세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성이라 말하기가 두렵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성, 동성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냥 사람임. 좀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봐. 얘는 남자다, 얘는 남자다, 얘는 남자다, 뭐 얘는 여자다, 얘는 여자다, 얘는 여자다, 나랑 같은 성이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이면은 굉장히 대하기가 쉬워져요. 일단 이성으로 보니까 두려운 거야. 두렵고 막 부끄럽고 왠지 막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고. 진짜 의도가 친구가 되고 싶은 거라면 마인드 컨트롤이 좀 더 잘 될 거예요. 친구였다가 이성으로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좀 힘들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글만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좀 힘든데, 어차피 정말 순수한 의도로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말을 편하게 거세요. 막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단 말이지. 좀 쓸데없는 고민이긴 하지만 플레임님의 현명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해서, 제 고민은 드빌 모바일 게임 문제입니다. 남들은 막 60만원 현질을 하거나 카드를 10만원어치 사야 나오는 드래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드래곤이 너무 사기라 저도 현질을 하고 싶은데 엄마는 카드도 못사게 해요. 현질도 1원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중상위권이라 슬픈 게 제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내년에 중2인데 어른들이 공부를 게임처럼 열심히 하면 전국 상위권 안에는 들 거라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현질은 뭐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좋죠. 제가 현질을 막 장려하거나 완전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요. 모바일 게임이든 뭐 PC 게임이든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 현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사회. 근데 그 시선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미친 듯이 지른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게임 제작진들이 대놓고 플레이어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그런 컨텐츠를 내놓았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그냥 미친 듯이 지르는 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죠. 뭐 적정 선에서 올바른 소비 생활을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더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글쓴이의 고민을 읽어봤을 때 올해는 지금 아직 중1이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중상위권으로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먹고 살 거 아니면 본인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현질을 한다면은 저는 말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죠, 글쓴이가. 용돈을 받으면서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죠. 경제적인 관념도 많이 없을 텐데.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공부는 왕도가 없죠. 일단 시간 투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리에 앉아서 빡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를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으라차게 막 이렇게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딴짓하다가 공부 조금 하다가 딴짓하다가 공부 조금 하다가 그러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라는 건 아니고, 공부에 대한 재미를 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뭔가 되게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지금 현 상황에 자기 성적보다 평균 한 10점 정도만 올리자, 그런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아 평균 90점대면 죄송해요, 90점대면은 평균 1점, 뭐 한 50점대면은 평균 10점 이렇게 올린다고 목표를 잡고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막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일단 책부터 펴서 하나하나씩 글자를 읽어가 보자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시작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3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전기로 가려고 해요. 전기가 뭐예요? 일렉트로닉? 그런데 저를 포함한 7명의 아이들이 이 학교를 가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이번 중간고사는 정말 망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런 거로 플레임님의 응원을 듣고 싶어요.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화이팅. 일단 뭐 이건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격려의 말을 듣고자 글을 써주신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본인의 그 꿈이 뚜렷하다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투자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죠?
천천히 잘될 거라고 믿어요. 파이팅. 요즘 저희 친구들이 저를 피하고 뒷담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없어서 고민이에요. 저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친해지고 싶은데 친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막 두루두루 다 친해진다고 하는 그 생각이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자 여자 상관없이 친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본인은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난 그냥 다 두루두루 친해지려고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말 걸었고 저 여자 이렇게 얘기를 거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장관리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질 수 없어요.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막 난 누구와도 다 친해질 거야 라는 그 마인드가 되게 위험한 마인드예요. 그냥 친해지는 사람들 나한테 좀 끌리고 나한테 잘 맞고 그런 사람들이랑만 친해지는 것도 힘들어. 근데 진짜 막 두루두루 다 친해지려고 막 이것저것 노력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고 본인만 지금 이런 상황이 돼요. 어쨌든 조금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글만 봤을 때 제가 떠오른 생각이에요. 좀 글이 워낙 짧아서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이니까요. 들으실 거는 들어주시고 걸으실 거는 걸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친구들이 글쓴이를 피하고 뒷담을 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막 단체로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너네 왜 나한테 왜 그래? 이러지 말고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그러면은 그냥 그 그룹에서 나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답이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깊게 친한 친구가 없다면 그거는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친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그 친구도 나한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은 뭔가 피하고 뒷담을 하는 일에 연루가 되지 않더라도 그 친구한테 의지를 할 수 있고 만약 연루가 돼 있다면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단짝이 있는데 걔가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어서 연을 끊고 싶은데 역시 쉽게 되지가 않네요. 하려면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진짜 힘들어요. 이젠 학원 때문에 더 못 보는데 절친이 저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이젠 질투까지 나네요. 기분 좋게 연 끊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잠깐만요. 연인이었어요? 단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동성인 것 같긴 한데 질투가 나? 아 근데 솔직히 연을 끊는 것 중에 기분 좋게 끊는 거는 없죠. 서로 둘 다 진짜 진짜 좋게 헤어지더라도 일단 후회나 미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내가 진짜 잘해줬거든? 내가 진짜 잘해줬는데 걔가 진짜 이상해서 계속 내 심기를 건드리고 막 짜증나게 해.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깔끔하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외의 경우에는 뭐 서로 의견 차이로 싸우고 연 끊고 뭐 거리가 멀어져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이 끊기고 그런 거면 다 찝찝하지. 기분 좋게 연 끊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을 끊어서 힘든 그런 후폭풍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얘랑은 연을 끊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렇게 해야지. 진짜 안 맞는 사람이니까. 안녕하세요 플레이님.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저는 요즘 친구들한테 야한 농담을 하고 동성 친구 몸을 만지면서 장난을 잘 쳐요. 제 친구들은 이상하게 보지만 저는 뭔가 이런 게 재밌고 웃겨요. 언제는 자꾸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저를 변태라고 자주 부르게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애로 느껴지기도 해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장난 아니고 진지합니다. 일단 글로만 봤을 때 글쓴이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애들이 주변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게 저는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다른 사람들의 경고를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넘어가면 이제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을 그냥 휙휙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일단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행동이라는 걸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성추행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건 동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더듬고 막 야한 동남하고 그러는 거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문제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손과 입을 절제하면은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 평일날마다 제가 동생을 깨워서 학교에 가는데요. 이 동생 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패서 깨울까요? 그러면 또 이럴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근데 글 쓰신 분이 진짜 엄청 부지런한가 봐요. 원래 다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일어나는 건 쉽지가 않잖아. 항상 먼저 일어나서 깨운다고?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근데 그렇다고 잘 못 일어나는 동생을 뭐 이렇게 패거나 막 그러면서 깨우려면 그냥 깨우지 마. 뭐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도가 넘으면 안 되지. 아니면 냉장고에서 얼음 하나를 살짝 꺼내가지고 몸속에 살짝 넣어줘요. 이러면서 일어날 겁니다. 화이팅. 주변의 나쁜 일들이 저한테 연관되지도 않았는데 다 제 잘못처럼 느껴져서 두려워요. 그냥 가끔 가다 들리는 이야기들이라도 계속 피해 다니고. 제가 이상한 걸까요? 일단 오히려 이런 거는 좀 당당하게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주변에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쩌지? 하고 한 사람한테만 뭐 했을 때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그치? 이러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 오히려 다양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싹 물어봐봐요. 그 본인도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 느낌만 그런 거잖아. 이게 참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데. 아 어렵다 이거. 아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은데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졸업반입니다. 6학년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왕따는 아니에요. 하지만 차라리 왕따가 나을 것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 아싸거든요. 아싸라고 친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무관심합니다. 모둠 활동할 때나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같이 말 맞춰서 행동하지만 수업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 거는 애들이 없어요. 가만히 아이들을 쳐다보면 다들 두세 명, 네 명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늘 말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4학년 때 인기 있는 아이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센 척하는 아이들이 한 명씩 있는데 그 아이가 날 싫어하고 인기 있는 애랑 친하니까 뒷담화하고 대놓고 싫어하는 티내고. 저 사실 눈치 엄청 좋은데 그런 애들 때문에 가끔 눈치 없는 척하면서 말을 걸어요. 그 애는 인기 있는 애랑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거 다 보이는데 못 본 척하며 이야기하면 끼어들고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선생님은 혼내고 있는데 그 애는 옆에서 같이 혼나는 애랑 웃고 장난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친한 애는 장난으로 싫다고 하고 다 해주지만 인기 있거나 안 친하면 진짜 엄청 싫어도 표정을 보면 거절을 못해요. 마지막 문제는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과거랑 현재가 다 막 뒤섞여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죠? 현실에서도 말을 잘 풀어서 못해요. 애들도 잘 못 이해하고 생각으론 이렇게 말해야 한다면서 말하면은 뒤엉켜서 써보니까 서툰 제 잘못일 것 같네요. 만약에 보셨다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글을 잘 읽어봤는데 오타를 빼면은 굉장히 글을 잘 썼어요. 놀라울 정도로 초등학교 6학년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글을 잘 썼어요. 난 내가 봤을 때는 좀 지금 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주변 사람이 문제라고 봐. 본인 문제가 아니라 야 글쓴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다가간다거나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거나 그러면은 방해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 때문에 지금 글쓴이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 걔가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선생님도 문제네. 이런 거를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학창 시절 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은 그냥 저한테 이렇게 말로 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것보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의 문제가 크게 있는 거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소속감이 너무 없고 주변에 계속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방해하는 친구가 있어서 자기가 잘못된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이거는 확실히 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누면 들고 일어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막 일을 크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이런 곳에다 고민 상담을 했겠죠. 분명히 글쓴이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생각을 부모님한테도 충분히 전하고 그럼에도 해결 방법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 하면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이랑 찾아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선생님 본인이 모를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 글만 봤을 때는 뭐 물론 선생님의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그냥 수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한 학생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단 말이야. 그 선생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나도 내 나름의 정의와 가치와 사상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난 올바르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라고 지낼 때가 있는데 가끔 이제 뒤통수 한 대 빡 맞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올바른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럼 이제 고쳐야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글쎄니 본인이 잡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초등학생 6학년이 막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왜 그래요? 막 이러면 이제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어린 놈의 자식이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해줄 수가 없어요. 얘기도 안 하고 부모님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부모님도 아무것도 안 해주셔 이러고 막 무책임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자신이 쟁취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도움 요청도요. 예비 고딩인데 아직까지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못 정했어요. 마이스터고를 가서 직장을 얻고 싶기도 하고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목표로 하고 싶기도 한데 무엇이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 꿈은 천문학자 혹은 다른 과학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요? 혹시 플레이님께서는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셨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안 되신다면 조금이라도 좋으니 충고 혹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죠. 고등학교는 솔직히 어딜 가든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마이스터고가 뭐예요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 고급 공고예요? 마이스터고 나 뭐 공고 실업계 이런 쪽은 있잖아요. 대학보다 내가 바로 현실로 뛰어들 수 있는 사회로 뛰어들 수 있는 준비를 마치는 곳이 실업계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문계는 모든 사람이 인생이 유한하고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분야에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마스터하는데도 버겁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는 곳이 인문계입니다. 그 지식을 쌓아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이제 정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 좀 길게 보자면 인문계 쪽은 그런 계통이고 공고는 이런 계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천문학자, 다른 과학 분야 이런 게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가려면 거의 무조건 대학 가셔야 됩니다. 실업계 쪽으로 가시면은 절대 못해요. 천문학자 이런 거는 완벽한 지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꿈이 확고하게 그렇게 있다면 인문계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내가 정말 바로 사회에 뛰어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상황 아니고 내가 꿈이 천문학자라면은 인문계를 가야죠.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과에 들어가가지고 원하는 학문을 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저는 올해 중2 여학생입니다. 반에서 6년째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저를 좋아했던 적은 있긴 했지만 지금 고백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포기하자니 너무 힘들고 계속 좋아하자니 이것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애가 워낙 카사노바라서 더욱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담컨대 카사노바를 좋아하면은 사귀게 되면은 마음고생 더 할 겁니다. 그냥 좀 눈을 돌려봐요. 걔한테 지금 계속 꽂혀있어가지고 걔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괴롭지. 좀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 많이 있을 터인디. 그리고 뭔 중2 때 벌써부터 연애를 한다고? 이 팍씨 진짜 어린 놈의 자식이 말이야. 장난이고요. 내가 절대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배 아픈 건 설사배예요. 아닌가? 젠장. 카사노바라고 하면 그러니까 막 이 여자 저 여자 후리고 다니는 그런 남자라면 절대 사귀어도 행복하지 않을 거란 겁니다. 지금 아예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계속 짝사랑만 하고 있으니까 되게 애달프고 막 사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잖아.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어. 좋은 남자 많습니다. 눈을 좀 돌려봐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내가 읽어야 되냐? 안녕하세요. 저는 익명이에요. 죄송합니다. 크크크크. 제 고민은 아 세상 살기가 귀찮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우울해졌어 분위기가. 학교에선 매일 맞고 놀림받고 집에선 오빠가 괴롭히고 진짜 폰을 압수하는 것도 그렇고 아 세상 참 살기 힘드네요. 하하. 그리고 플레임니 덕분에 진짜로 살기 좋아요. 플레임니 사랑해요. 야광봉 흔들흔들 진심 팬입니다. 플레임니 구독자 100만명 가시고 진심으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약간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데? 왜 그럴까? 지금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팬 편지를 본 것 같은데 팬레터를 본 것 같은데 이거는 고민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 상황만 가지고 그냥 힘내시라고 제 영상 보고 기운을 내셨다면 그걸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님 목소리 자장가 같아요. 소리 질러도 그마저도 좋군요. 매번 소리를 질러주길 원하게 돼버려! 그냥 목소리 좋으시다고요. 목소리 베리 굿! 왜 이렇게 다들 칭찬이 일색이지? 뭔가 부담스러워. 난 까지는 거에 익숙하다고. 칭찬 같은 거 하지 마, 오글거려. 나도 내가 잘난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어? 지금 매우 귀찮아요. 이대로 히키코모리가 되고 싶은 기분. 일단 자기 뺨을 한 대 세게 후려 갈기죠. 그리고 일단 일어납니다. 그리고 할 일을 하러 가세요. 그럼 됩니다. 진짜예요. 이거 직방이에요. 일단 일어나세요. 자, 정말 귀찮겠지만 일단 일어나봐. 자, 이제 뭔가를 해야겠지? 하러 가. 됐어. 라면을 먹고 싶은데 무슨 라면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제가 자주 먹는 거는 참깨라면. 나 그 참깨 블럭이 너무 뭔가 막 꽁냥꽁냥하고 맛있어 보여. PC방에선 무조건 너구리고요. 평소에 즐겨 먹는 거는 참깨라면. 가끔씩은 국물 없는 짜파게티나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괜찮고. 아, 오늘 라면 먹어야겠다. 제 단짝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아요. 저는 친구를 한 명만 쭉 사귀는 편이라 거의 한 명만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저한테 그 단짝 친구가 제 뒷담을 깠다고 하는 거예요. 전 안 믿었는데 걔도 요즘 저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아요. 전 이제 어쩌면 좋죠? 그게 진짜 많이 믿었는데. 뒷담은 솔직히 야, 대통령도 앞에 없으면 뒷담을 한다고 하잖아? 이게 좀 이중적인 말일 수 있는데 뒷담은 절대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뒷담이 만약에 들렸다면 그거를 엄청 나쁘게 보지는 말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엄청 나쁜 사람이고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친한 사람들 뒷담 까는 그런 인간이 아닌 이상 당연히 뒷담은 안 하는 게 좋은데 한 번 정도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는 것도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거죠. 오히려 걔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수인 것을 받아주고 이렇게 용서를 해주면 그 친구는 저를 엄청나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얘 이 친구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면 그 뒷담에 대해서 물어보고 걔가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걔가 거기에서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더 막 큰소리 내고 니 그렇게 한 거 사실이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 친구랑은 연을 끊는 게 맞습니다.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봐. 거기에서 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걔가 미안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뒷담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그럼 용서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걔는 저를 엄청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 조심을 할 겁니다. 저 다른 애가 거짓말을 하는 거면요? 이제 친구랑 얘기를 충분히 나눠보면 그냥 아 나 모르는 일이야 이러고 그냥 발뺌을 하면은 그건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대충 파악이 되잖아. 근데 아니 나 진짜 그런 적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게 나와요 진실이. 그럼 이제 삼자대면을 해야죠 그 친구랑 같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일은 이제 뒷담을 했다? 얘가 뒷담을 했대. 그러면 그 뒷담을 한 친구한테 직접 가서 1대1 얘기를 나누면은 거의 100% 해결돼요.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이제. 마염.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